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근본 목요일 날 제가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과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뭔지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또 다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에 나타났던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고 하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았잖아요. 안나가 교인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 그러니까 교회에 염증을 냈던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플로팅 크리스천, 한마디로 유튜브를 갖다가 찾아 돌아다니면서 여기 설교 저기 설교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데가 재밌고 좋은지 그것을 찾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20%에서 40%로 증가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들여다보면서 교회는 안 가고 자기의 신앙은 관리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신앙 자기가 챙기기, 이런 마음을 갖고 유튜브를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가 교회 봉사에 취약점이 생겼다.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야지 되는데 그 안에서 뭐 유튜브만 보고 있다 보니까요.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주방 봉사. 왜냐하면 3년 동안 이제 안 했더니 안한 대로 이제 버티고 살았는데, 주방 봉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힘드네,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이런 불만의 이야기들이 많아진 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더라.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불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당회의에서 장로님들이 우리가 좀 봉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건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번 주방 봉사하러 갑시다. 그리고서 주방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밥을 하겠다, 설거지를 하겠다. 그랬더니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얼리 나가세요, 얼리 나가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앞치마를 벗어놓고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용역을 쓰자, 또 심지어는 교회 근처의 식당을 갖다 이용하자. 이런 봉사의 기쁨, 봉사의 능력,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많이 감소가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우리가 의인의 회중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의인의 회중에 악인들이 끼지 못하는 거죠. 여기가 물샐 틈 없는 하나님의 보호의 반석, 보호의 산성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모이는 게 자꾸 약화가 되어지더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리하자. 좀 잘 모여야 되거든요. 실은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건물이라기보다는 여긴 교회당이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의인의 이런 회중을 만들어서 악으로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이는 것들이 약해졌다. 세 번째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산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기도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더라. 좋게 말하면 플로팅 교인,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떠돌이 신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는 30%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고요. 서울에 있는 일부 대형 교회들은 약 50%가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코로나 중간에 이 3년 동안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때 교회의 문지방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그래도 5명 중에 4명은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나온 사람들, 그렇다고 통계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교회세가 이렇게 감소가 되어지고 정체로부터 감소가 되어지느냐, 코로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인 중에 갤럽 조사입니다.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이 198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천주교, 뭐 도교, 불교 이런 데로 빠졌고 무종교,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560만 명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 이제 860만 정도의 사람, 절반 정도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굿바이하고 교회하고는 담싸기 시작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교회에 시험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친족 중에 한 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상당한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회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 일본말로 뿜빠이 한 거죠. 서로 나눠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교회라는 데가 다 이런 데구나 싶어서 이분이 염증, 신물이 나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교회 안에서 주는 시험도 있고 본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서울에 가는 일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대전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내가 절에 다녀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요즘은 안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과거에는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옛날에는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다가 사고 난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찰신자였는지 1970년도 때부터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저보다도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1975년, 76년도에는 이분이 부여뿐인데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것을 부여에 가가지고 납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그때 이제 자동차 보험을. 근데 만기가 되어져서, 부여까지도 간다는 게 또 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대전부터. 그래서, 해야지 하면서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된 거죠. 근데 그, 사고가 된 그 원인이 뭐였는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부여인데 부여에 있는 아는 친한 분이 인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전 인삼 농사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집을 거기다 깔았다고 그래요. 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 겨울에 집을 까는데 그게 이제 순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집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순도 같이 따라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농사를 망치다 보니 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날도 운전을 안 할 만큼 그렇게 찰신자였고 아주 정확한 신자였는데
친구가 아는 지인이 이 농사 망치게 생겼으니까 조금 가서 태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부여에 갔다가 예, 내려주고 일을 잠깐 봐주고 11시에 맞추려고 교회를 향해서 막 바삐바삐 오다가 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는 걸 못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웅기중기 내리는 걸 못 보고 아이 한 명을 쳤어요. 쳤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왜 네, 이게 지금 보험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징역을 안 가려고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자그마치 집 세 채를 돈을 줬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죠.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날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급한 일들 때문에 도와주러 갔는데 교회에 가려고 자기가 경황 없이 11시까지 맞추려고 하다가 이런 일 당하고 내가 안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실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 95세세요.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가야죠. 꼭 다니세요. 그리고 헤어졌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믿음이 일천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시험은 잘 통과하고 나면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고민을 잘 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통해서 떠나졌다. 떠나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까지 하면 뭐 얘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무종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기독교를 좋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9%. 가톨릭을 좋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65%. 불교는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무려 66%.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현실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영성의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좀 외람된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랭킹이 있어요. 예. 어떤 부흥사가 인기 있는 목사냐? 헌금이 많이 나오는 분이죠. 예.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침권사님? 오늘은 자식을 위해서 심읍시다. 그 얘기하면 막 여기까지 쌓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고 퇴색되어 가더라. 여러분 신학대 총장도요. 어떤 지성의 상징, 어떤 신앙의 표본을 뽑지 않습니다. 지금은. 펀드레이징. 예, 어떤 데 가서 모금을 잘하는 사람이 총장의 예, 아주 적합한 사람이고 가장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고귀한 가치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고 있지 않더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 학교가 10명 중 4명 약 4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 나왔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약 40명 정도의 교회 학교가 구성이 되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16명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 나오는 시대가 누구냐 하면 10대와 20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랬더니 교회 학교의 출석률은 6%대예요.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요즘에 있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애들은 약 6명 정도 되더라. 그리고 20대가 되면 8.5%, 조금 많죠? 30대가 되면 11.6%, 그리고 40, 50대가 25.1%, 그리고 60대 이상이 23.7%. 그러니까 40대서부터는 25%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보면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젊은 분들의 비율보다는 연세가 40대 이상인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더라. 그렇게 지금, 예,
통계가 잡혀지고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지금 있는 청년들 중에 앞으로 절반 정도가, 예, 지금 11.8%인데 절반 정도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지금 커다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통합집교회가 현실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통합교단입니다 그러면 다 부러워하고 어느 정도의 이분들은 지성과 인격이 갖춰졌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교회학교가 물경 38만 명에서부터 10년 지나서 10만 명 줄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에 38명에서 28만 명으로, 성결교회는 30%가 지금 줄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커다란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놀러 가가지고 여기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면 거의 통합집교회라고 보시면 맞아요. 가장 큰 교회를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 거기가 22%예요. 그리고 그 78%의 교회가, 교회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절반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의 현주소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가 해마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70년 정도가 되면 아마 3,500만,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애를 안 낳고 고령 인구, 연세 든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가족, 한 명이 사는 가족이 900만 세대예요. 40%입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 사세요? 예. 네. 지금 젊은이나 연세든 분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40%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저 장모님은 이 정읍이에요. 정읍시 이평명 조소리에 사는데, 거기에서 같이 사는 분들은 세 가정이고 나머지는 다 혼자 사셔. 모조리 혼자 삽니다.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나홀로 세대가 40%, 900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갖다가 잘 낳게 하려고 부양책을 날아갔었는데요. 2019년도에 1년 동안 얼마를 뿌렸느냐 하면 32조 4천억 원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32조 4천억 원이 어느 정도의 숫자냐 하면, 돈의 액수냐 하면, 아이들을 갖다가 27만 명을 낳았을 때 한 명 낳는데 부양했던 돈이 1억 8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에 대한 정책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뭐 세미나 한다, 인건비 드린다, 무슨 뭐 관리한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80%고 20%가 정말 당사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 중에서 한 2,200만 원 정도가 혜택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새 나가서 그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상인 거예요. 인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애들 좀 많이 낳으세요. 앞으로 점점 도와질 뿐만 아니라 아마 내 집만 나면 딴 일 하지 않고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생활이 될 만큼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성구가 걸어왔던 길이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죠. 우리들 때에는 잘 길른 딸아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한 집 걸러 하나 낳자, 뭐 이런 표가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한국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이 자녀 출산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예. 두 번째 본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분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만은 너무나 수능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BBC 방송국에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한국은 20살 때 본 수능으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나라. 2살 때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시간이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왜? 지금 저 시간에 애가 공부해야지. 공부. 예? 여러분, 공부 외로 사람들이 모여보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가 놀러 왔다. 그 친구가 놀러 오면 걔가 시간 잡아먹는 수능을 방해하는 잘못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친구 오는 것도 싫고 이게 시간 허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자 게임하고 그런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익숙하고 그런 나 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 단체 놀이를 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도 어색한 거죠. 왜? 기독교인의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교회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와 봉사의 생활을 시간 낭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강요적으로 봉사하는 것, 그건 점수를 따서 대학을 잘 가려고 하는 방편인 것이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분의 1로 들은 거죠. 자원봉사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오늘의 주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학교 갈 때까지 공부하고 취업할 때까지 공부하고 결혼해서는 그 다음부터 두 살부터 수능 준비하고 애들 대학교 보내느라고 얘 과외시켜야 되니까 뼈꼬리고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애만이 낳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애만이 나면 너 고생만 하고 애나 애만이 놓지 마.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의 인구, 전체적인 인구가 필연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도 이 사회의 포퓰리즘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 지원을 해야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요. 예. 떨어지면 감옥 가는 거죠. 예. 우리가 무상 지원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래야 이게, 예,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고물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다음 세대와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인플레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 부채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교회 부채를 이제 이자 내기에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재정이 빈약해지게 되고 교회가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가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바뀐 거죠. 이제 구라파에 있었던 그 현상들이 한국에 상륙을 하고 그것이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이렇게 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경종을 울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 우리가 비판만을 가지고 모여서 한다 끝난다고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안하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가야지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이정표를 발휘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기록입니다. 5년 전에 대학생들 신자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15%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신자유율이 14.5%입니다. 거의 안 줄었어요.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청년들도 가서 은혜 받고 준비 기도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신앙을 견지하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줄지 않았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데는 불교와 가톨릭입니다. 왜 불교와 가톨릭이냐? 불교는 우리 같은 유튜브나 무슨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갖다가 통독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뭐 이것만 갖고도 조회수가 400만을 돌파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듣고 가는 사람들의 조회수가 400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불교에서 무슨, 예, 이런, 예, 방송 시설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남이압을 탑을 관세음보살, 이라고 목탁을 두들려서 내보내지는 못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불교계는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배의 중심에 성만찬이에요. 근데 그 성만찬을 하러 교회 모여서 성만찬을 떼어야지 되는데, 교회 나오는 것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성만찬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사실은 가톨릭과 불교계에 엄청난 타격이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발, 뭐, 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과장님하고 네 분이 오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예,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옆에도 우리가 식당 같은 자리입니다. 여기 앞으로 식당을 하려고 일식당, 중식당, 이렇게 한식당을 하려고 우리가 임시처소에 떠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19명이 되는 거고, 거기는 괜찮은 거고, 교회는 안 되는 겁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소공동에는 코로나가 안 갈까요? 왜 남대문 시장에는 없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서 하라고 하니까 했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 한잔 대접받고 대화할 걸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목적만 갖고 나왔는데 그렇게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아, 시간 좋아지면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시간 좋아졌으니까 한번 식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KO 될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은 물 건너갔어요, 그거는요. 이제는 학원법에 대한 건데, 이 학원법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개정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다음번에 있는 세대에 올바른 교육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만고강산에 교육을 시키려고 마음먹었지만, 기독교가 좌시하고 있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기독교가 꿈틀거리고 있더라. 세 번째, 진짜 희망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고난의 프로그램이요, 그 청년들을 불러오게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젊어서와 다르거든요.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어려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막 교회에서 토요 모임 있던 때 아니에요. 그럼 막 빗발치는 걸 전화하면서, 애들 교회에서 붙잡고 있지 마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토요 모임이 없어졌죠. 왜? 애들을 붙잡고 있으면 수능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들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학부형들의 아주, 탄원이죠, 탄원. 한 번은 페인트 가게를 했던 친구 아버지가 계셨는데, 6명이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페인트 가게 하셨던 친구 아버지가, 야, 니들 이리 와봐. 6명. 와봐. 너 대학교 붙었냐, 떨어졌냐? 떨어졌어요. 너 대학교 붙었냐, 떨어졌냐? 떨어졌어요. 너 대학교 붙었냐, 떨어졌냐? 떨어졌어요. 6명 중에 1명 빼놓고 5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1명, 너 붙었냐, 떨어졌냐? 붙었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냐? 네.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대학을 붙었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안 좋았던 건 매일 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들이 잘 못 살고 있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의 프로그램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식솔들, 자기가 건사해야 될 사람들, 사회적인 책임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더라. 젊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신에게 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중직자의 자녀들만이라도 신앙 전수에 잘하면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요, 여러분 철저하게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김일환 목사님이 아주 준용이를 갖다가 그냥 회장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그래갖고 막 거기다가 복사하는 법 가르쳐주고 뭐 주보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막 그러는데 고날 따라 얘가 세 명을 전도해 갖고 와가지고 한 표 차이로 회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가지고 얘가 엄마 나 회장이 됐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할렐루야 그래. 내가 들어갔더니 회장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험한 세대에 무슨 회장을 맡냐 부회장을 맡아야지 이 험한 세대에 네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회장을 맡냐.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네가 회장 맡아서 손해본 적 있냐? 인선이가 손해봤냐? 인재가 손해봤냐? 홍교가 손해봤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손해본 거 봤냐? 내가 많은 회개를 했어요. 자녀의 앞날과 자녀의 시험의 문제를 놓고 그 앞에서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이 돼도 그럴 때 많은 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 성수주의, 예배를 중심하는 그 올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심겨줄 필요가 있더라.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이놈의 세상을 바꿔야 돼. 구조를 바꿔야 돼.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돈 벌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나가서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지. 우리들 때 청담동 돈 뛰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게 그냥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야지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구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는 구조를 바꾸자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그리고 내 주변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작은 모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가서 그 적은 물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인의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을 하려 했느냐? 왜 수가 성령인에게 한 장을 하려 했느냐?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천번을 기록을 하느냐? 왜 모세라고 하는 증인을 세웠느냐?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교회에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이란 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하려고 할 때 자기 진단 키트를 넣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진단 키트.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내 신앙, 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내가 지금 코로나 걸린 게 아니지.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닌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해라. 기쁨이 사라지면 지금 신앙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서 이렇게 귀가를 하는데, 예,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신 목사, 요즘에 얼굴 안색이 안 좋아. 그러면서 왜 그래 왜요 그랬더니 속 기쁨이 없어. 속에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그래서 내가 아유 요즘에 등기 입주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자면서도 고민이 많이 되니까 그랬더니 믿고 맡겨. 아내의 기쁨을 간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거는 내 진단기 때 두 줄이 나온 거야. 그게 지금. 두 번째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먹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갑니까?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사랑이죠.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사랑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를 살면서 얼마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게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진단 키트. 가정의 사랑이 있고 허니문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도 집 생각, 가정 생각, 집에 빨리 갈 생각, 마누라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진단 키트.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남의 자기 불평이 나오고 남의 험담이 나오면 이게 지금 두 줄이 나온 거예요. 두 줄이. 예? 제가요, 요즘에 험담이 많아졌어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예. 시찰회, 뭐 명목회, 무슨 입주권, 등기, 뭐 이 돈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닌데 일보다는 열받는 일이 많아.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사람들 돈 버는 거 쉽지 않겠다. 돈에 관련된 일이라니까 열받는 일들이 많더라고. 열받는 일들이. 예? 여기에 뭐가 어떻다는 얘기들을 자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여행사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열을 받아버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을 진행하면서 또 사람들을 하면서 험담이 많아졌어요. 내가 그러면서 아, 내가 험담이 많아졌구나.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불평이 많아지고 험담이 많아졌다고 하면 지금 그 사람 진단 키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심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뭐든지 안 한대, 뭐든지 못 한대, 뭐든지 안 된대, 이해가 없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있고 기꺼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 돼요? 싫어요. 왜 나만 물려먹어요? 에, 만만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 네 번, 다섯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요, 아이들을 갖다 교육을 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너 봐. 너 성경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너 이거 성경 한번 읽어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앞날을 얘기해주는 성경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받는 응답이죠. 예,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전통에 있어서는 거기는 2000년이고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50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전통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빈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교리서 67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적인 계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에 대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교회의 권위로 인정은 하지만 신앙의 유산은 아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어떤 전통적인 유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적 계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를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개조하거나 그것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를 살면서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졌다? 지금 진단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나의 신앙의 진단의 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택해야 됩니다. 예, 나 요즘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난 가는 데마다 이렇게 길이 막히지? 아, 나 진짜 되는 게 없네. 그거는 지금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길을 택해야 되는데 막히는 길을 향해서 잡고 거기를 지금 막가는 골목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왜 자살합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치다는 거예요. 가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가면 그 다음에 낭떨어진 거예요. 길을 잘못 드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갖다가 택하는 것.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선택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더가 뭐가 얘기했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나쁜 건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부터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예,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 저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뭐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을 좋아했죠. 예, 텔레비전 보면 막 뭐 집에서 못 보게 했어요. 박노 시기가 나오는 제5전선, 막 전기고문을 이런 거 막 애들 못 보게 했어요. 그러면 더 보고 싶더라고. 그러나 대학을 들어가서는 학교 생활하면서는
별로 텔레비전 잘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막 피곤하고 이러면요, 뭐 복잡한 것보다는 예,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것,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렇게 우리들 때 뭐 심형래 씨나 뭐 이런 사람들 예, 개그 콘서트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보죠. 예, 디디디디디디 이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보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이런 거 자주 보면 계속 보면 바보 돼요. 바보 되는 게 왜 바보 되느냐. 그런 거 자꾸 보면 바보 되는 거예요. 띠디디디디디. 여러분 좋은 거 흉내내야죠. 왜 나쁜 걸 흉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 때 미국 1차 대각서, 2차 대각서, 그리고 웨일즈 지방의 이반 로버츠가 등장할 때도 시대가 암울하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어려운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빛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작은 불을 켜서 물에 빠져 헤매는 일을 건져내어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